2025년도 최저임금 논의 막이 올랐습니다.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. 이에 따라 최임위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, 6월 말까지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합니다. 올해 가장 큰 쟁점은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할 것인지입니다.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감안했을 때 1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.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. 다만 현실로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. 심의 과정 중 결정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최임의 공익위원이 교체되는 점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.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익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 노사 입장에 대해 의견을 수용할 수 있고 조정도 할수 있는 전문 식견을 가진 분을 위축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. 뉴스 토마토 백승은입니다.